안녕하세요. 디봉입니다. 오랜만에 겟레디윈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좀 부끄러운 생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. 지금 스킨케어까지 다 하고 온 상태고,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요 프라이머부터 발라볼게요. 네이밍 건데, 저도 지금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. 프라이머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 이쪽에만 프라이머 발라볼게요. 오, 완전 약간 반투명한 흰색? 완전 물 같고 엄청 촉촉할 것 같은데? 오잉? 약간 쫀쫀한 느낌? 제가 프라이머를, 진짜 투명하게 발린다. 제가 프라이머를 꽤 여러 가지를 도전해봤는데, 이때까지 단한 번도 저한테 맞는 걸못 찾았거든요. 얘는 맞을란 건 모르겠네. 되게 좀 스킨케어 단계처럼 약간 젤크림처럼 발리고, 마무리는 약간 이렇게 광이 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딱 좋아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. 오! 렌즈 안 꼈다. 그리고 이제 너도 궁금해하고 나도 궁금해하고 모두가 궁금했던 바로 핏 파운데이션 요거 한번 써볼게요. 저는 2호 가져왔어요. 이렇게 흐르는 제형이네요. 색깔은 확실히 약간 핑크기가 돌아요. 요게 리뷰들을 보니까 리뷰가 썩 좋지 않더라고요. 괜찮은데? 나 왠지 마음에 들것 같은데 이거? 이게 커버력이 진짜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커버력이 너무 없어서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았어요. 저 제가 써본 파운데이션들 중에 그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. 그거랑 저는 되게 사용감이 비슷한데요? 나왜 좋아? 좋은디? 전 솔직히 다른 분들 리뷰만 봤을 때는 롬앤 베어워터 쿠션을 약간 파운데이션화한 그런 느낌인가? 진짜 커버력 하나 없이 물광 뿜뿜한 그런 느낌인가 했는데, 이게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물광이 돌기는 하는데 막 베어워터 쿠션처럼 완전 막 물광 막 뿜뿜 촤르르 막 이런 정도의 물광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피 쿠션 글래스는 되게 막 촉촉한 쿠션 같진 안 느껴졌거든요. 저는 약간 세미 매트에서 세미 글로우 그 사이 어딘가 정도로 저한테 느껴졌어요. 전 되게 건조한 피부거든요. 근데 얘는 피쿠션보다는 좀더 광채가 도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지금 요쪽만 발라봤는데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. 막 엄청 인생 파운데이션까지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막상 바르고 약간 픽싱이 되고 나니까 피 쿠션 글래스의 광채랑 비슷한 정도? 그거보다 살짝 더 광채가 나는 정도로 광채는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커버력은 진짜 없긴 한것 같은데 모공 커버는 제가 블랙헤드가 좀 없는 편이긴 한데 자세히 한번 당겨서 보여드리면 지금 피부 표현 보면 이런 느낌. 은은한 광채 있고 커버력은 없고 근데 코쪽 보시면 모공 커버나 블랙헤드 커버는 그래도 좀 되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안 바른 쪽. 비교해보면 나쁘지 않은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제가 아까 이쪽 편에 거의 한 대여섯 겹은 깔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얇게 발리는 거 보니까 되게 투명하고 얇게 발리는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. 이게 커버력이 너무 안 쌓이니까 자꾸 쌓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쌓아도 커버력은 안 쌓여요. 이렇게 양쪽 다 파운데이션 한번 발라봤는데 지금 목쪽하고 색깔 차이가 조금 나가지고 목쪽에 이거 톤업 팩트 바르면서 파운데이션 얘기해볼게요. 진짜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만큼 썼어. 아무튼 이 파운데이션이 정말 투명하고 그리고 컬러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좀 이런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좀 좋아하거든요, 요새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써주고 요 안쪽에만 약간 커버력 높은 요즘 약간 그 클리오 매쉬한 쿠션? 요런 거한겹더 발라주고 써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? 근데 제가 아까 요거 프라이머 요거 발랐잖아요. 근데 요쪽에만 발랐잖아. 어머, 귀신 같다. 아무튼, 그래가지고 요쪽이 좀더 광채가 도나. 여기는 살짝 더 매트하게 마무리가 됐고. 제가 이때까지 아무리 촉촉하다는 그런 프라이머도 저한테는 다 약간 매트하게, 뽀송하게 마무리가 돼서 안 썼던 건데, 얘는 오히려 광채가 나네요? 얘좀잘쓸것 같은데? 몇번더 써보고 제 인생템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볼게요. 그리고 파우더 처리해줄 건데 전 요즘 약간 요런 딸기 우유 컬러? 약간 흰기 많이 섞인 컬러로 군데군데 파우더를 해줘요. 약간 쿨톤 메이크업 할때 이렇게 파우더 대신 핑크 색깔 블러셔를 써주면 전체적으로 약간 핑키핑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잘 어우러지더라고요, 메이크업이. 많이는 안 하고 중간중간 조금씩.
그리고 이제 약간 그 썸네일에서 얘기했던 사주 얘기하면서 나머지 메이크업 해볼게요. 아니 제가 사주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사주를 되게 잘 믿어요. 그러니까 모든 사주 볼 때마다 믿는다기보다는 진짜 사주 팔자라는 게 있다고 저는 믿어요. 사람은 약간 운명이 이미 정해졌고 운명이 바뀌는 것조차 이미 정해진.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제 인생도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주 잘 보는 곳에 가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 편이에요. 근데 이때까지는 사주를 되게 잘 보는 곳은 못 갔었고 보는 건 좋아하지만 항상 믿진 않았던 이유가 진짜 내 운명이나 내 사주에 대해서 말을 해준다기보다는 약간 내가 앉아있는 자세, 태도, 나의 뭐 메이크업이나 내가 어떻게 꾸몄는지 내가 말할 때의 뭐 말투? 뭐 약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판단해서 말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아니면 약간 심리 테스트처럼 얘 결과를 내가 들어도 그런 것 같아 라고 납득이 될 만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때까지는 사주를 보면서 한 번도 오 진짜 잘 맞는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런 곳을 발견했어요. 이제 쉐딩 해줄게요. 근데 여기는 이미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. 부산에 그 남포동의 타로마녀라고 지금은 옮기셨는데 아무튼 타로마녀 부산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. 거기를 제가 처음에 이제 믿게 된 이유가 일단 유명한 거 알았어.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친구랑 보러 갔는데 걔랑 저랑 약간 결이 비슷하거든요? 말투나 이런 전체적으로 결이 뭐 썩 다르진 않은 친구인데 그 친구랑 나랑 결과가 완전 정반대로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걔의 결과를 나한테 대입했을 때 진짜 너무 안 맞고 내 결과를 걔한테 대입했을 때도 진짜 너무 안 맞는 거야. 그래서 어머 세상에 여기 진짜 찐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. 그리고 더 확실하게 와 여기 진짜 개쩌는구나 라고 믿음이 생겼던 게 저희 지인 중에서도 그 집에서 사주를 본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가 6월 말쯤이었는데 그 봐주시는 분이 8월에 너 남자친구랑 헤어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. 근데 6월 말이면 뭐 한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. 근데 사이가 너무 좋았던 거야 둘이. 잠시 타임 이제 블러셔 한번 하고 사주 얘기 마저 할게요. 제가 블러셔를 얘랑 이제 이 글린트 하이라이터랑 섞어 쓴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섞어 쓰는지 모르겠다 물어봐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쓰냐면 일단 이 글린트 하이라이터를 이 소마지 여기다가 이렇게 넓게 발라줘요. 좀 많이 이렇게. 그 다음에 저는 이 두 컬러를 섞어 쓰는데 얘 묻혔다가 이렇게. 그 다음에 이 손가락에 묻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비벼줘요.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섞이거든요. 그럼 약간 촉촉한 블러셔가 돼요. 약간 촉촉이라기보다 좀 끈적한 블러셔. 얘를 이렇게 톡톡톡톡 발라줍니다.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광채가 돌면서 색깔이 약간 물든 듯하게 입혀지죠? 이렇게 양쪽 다 발라줄게요. 아무튼 걔한테 이렇게 사주해서 8월에 헤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 8월에 걔가 헤어진 거야. 사이가 너무 좋다 헤어진 거야. 장기 연애였거든. 진짜 몇 년 만난 커플이었어. 그래가지고 어머 여기 진짜 찐이다 싶었던 거야.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사주를 봤을 때 저한테 남자는 한 살 연상인가? 사업하는 남자를 만날 거라고 그랬고 다른 것도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일단 다른 거는 뭐 패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약간 광이 도는 약간 핑크한 그런 블러셔가 돼요. 그리고 섀도우는 오늘 나 처음 써보는 걸로 써볼 거예요. 이 올리카 올영세일에서 샀던 게 드디어 왔어. 얘네랑 이거 투쿨프 프로타주 펜슬 얘랑 그리고 이거 자빈드 사울 이거 새로 나온 거 아이 프라이머까지 한번 써가지고 오늘 아이 메이크업 해볼게요. 나 사주 얘기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설명할 그런 겨를 없어. 알아서 보세요. 얘는 생각보다 약간 탁한 색. 이러면서 설명하기.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그 사주를 되게 믿고 있는 편이었는데 이제 나한테 사업한 오빠 만날 거라고 하니까 약간 실망했어.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를 저도 장기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랑 결혼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걔랑 결혼 안 한다고 하더라고. 근데 저는 거기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몇 개월 뒤에 이제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를 꼬드겨가지고 거기에 사주를 한번 더 보러 갔어요. 한번 더 보면 걔랑 결혼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. 근데 그땐 따로 들어갔거든요. 그 친구랑 나랑. 근데 알았겠지 이런 거. 근데 걔한테도 저한테도 지금 만나는 연인하고 결혼한다고는 안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저한테 전 누구랑 결혼해요? 이랬더니 11월에 97년생을 놀다가 만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. 그때 사주 봤을 때가 8월 말인가 9월 초인가 그랬거든요.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. 기대하면 안 되지. 그때 당시 너무 신기했었는데. 근데 제가 그때 11월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때 당시 남자친구를 되게 행복하게 잘 만나고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사주가 다 맞추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랑 알콩달콩 만나고 있었지.
근데 올해 이제 헤어지고 제가 제주도에 잠시 한 2주, 3주 살이를 하러 갔다가 웬걸? 내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남자인데 세상에 걔가 또 97년생이라네? 근데 지금 몇 월? 11월 지금 이 자리는 노는 거? 혹시 저 사람 나의 미래의 남편? 싶어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연애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진짜 그냥 남자랑 눈길 마주치는 것도 조심했었거든요. 내가 마음 뺏기면 안 되니까 저 금사빠거든요.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 노는데 어머 이거 생각보다 진하다 야? 조심해야겠어? 진하다고 해놓고 왜 계속 바르는 거야 그건가? 생각보다 펄감이 막 있진 않네요 이 펜슬이. 사각사각하긴 한데 그리고 또 제가 이상하게 나랑 잘 맞을 것 같다 하던 사람들은 항상 혈액형이 O형이었어요. 오. 근데 그 친구도 O형인 거야. 어머 이거 데스티니? 그래서 좀 더 마음이 가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연애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약간 스스로 밀쳐내고 있었지. 걔가 다가온 적도 없는데. 그리고 요거 짙은 컬러 투샷 아메리카노 요 짙은 컬러를 젤 아이라이너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아이라인 대용으로 그려줄게요.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잘 됐었어요. 네? 잘 됐었기만 했어요. 어? 그 친구랑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만나는 달에 만나는 사람의 나이에 이제 어떤 환경에서 만났는지 이것까지 맞췄다는 거는 사실 좀 우연이겠지만 우연치고는 조금 신기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2023년의 운세 여기서 보겠어 이러고 또 이제 연말쯤에 2023년 운세를 보러 갔죠. 거기가 이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오피스텔로 옮겼어. 근데 이번에 갔더니 저한테 결혼은 한 살쯤 연상이랑 한대요. 처음 나한테 말해줬던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왔나? 그리고 마스카라 제가 제일 잘 쓰는 퓨 마스카라. 그리고 이번 본 사주에서는 저한테 2023년에 연애 절대 하지 말래요. 너는 하지 말아도 할 애지만 그래도 아 이 자식은 쓰레기구나를 좀 인지하면서 만나래요. 이번에 만난 남자는 아주 여자 문제를 아주 그냥 한가득 가지고 온 그런 남자라고 웬만하면 마음 주지 말고 만나지를 말해요. 그래서 올해 제 그 목표 리스트 중에 연애하지 않기를 제가 한번 집어넣어봤어요. 살포시! 저 연애 안 할 수 있어요. 전 혼자가 편해요. 사실 뻥이야. 혼자 싫어.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어. 저 요즘 마스카라 할 때 이렇게 마스카라로 한두 번 정도 살살 빗어준 다음에 이 트위저 끝에다가 이렇게 마스카라 요 액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가닥 속눈썹을 해주고 있는데 잘 되는 날은 너무 예뻐. 안 되는 날이 더 많긴 한데 제가 뷰티 유튜버지만 금손은 아니거든요. 요 작업은 조금 오래 걸리니까 저 혼자 호다닥 하고 올게요. 이렇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닥 속눈썹을 한번 해봤어요. 오늘은 막 엄청 잘 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엄청 별로는 아닌 것 같은? 이제 픽서를 해줄게요. 언더는 안 해줬거든요. 언더는 그냥 살짝 픽서로만? 이게 약간 반투명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할 때 좋더라고. 그리고 여기도 약간 고정하는 느낌으로 딱 해주고 그리고 요 잔량으로 저는 눈썹 요 앞머리를 세워줘요. 제가 진짜 눈썹 픽서를 한 대여섯 개를 써봤는데 다 고정력이 부족하더라고. 근데 봐봐. 차이 봐봐. 확실히 이렇게 빡빡섰죠? 난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드디어 립 메이크업 해줄 건데 요 하트 퍼센트 요걸로 입꼬리 한번 그려주고 왼쪽 살짝 연결해주고 요 얇은 브러쉬로 쉐딩 묻혀가지고 보면 살 쪽도 보면 그리고 요런 블러셔 있잖아요. 블러셔 컬러를 묻혀가지고 약간 입술 외곽 쪽에 퍼뜨려줘.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오늘은 요거 써줄게요. 신상 헤라 센슈얼 누드밤 112호 본프리 컬러. 요게 약간 그거예요. 그 디올의 그 어딕트? 립글로?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. 약간 투명한데 약간 발색이 올라오는 그런 립밤이에요. 컬러 립밤이 아니고 보습감이 있는 그런 립밤인데 색이 좀 투명하게 올라오는? 특히 여콜라 분들이 투명하게 립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자꾸 이렇게 촉촉 립을 바르면 발라지는 게 너무 싫더라고. 얘는 조금씩 덧발라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얘는 애초에 안 덧발라줘도 될 정도로 보습감이 되게 높고 약간 쫀쫀해가지고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좀 그라데이션을 포기할 수 없죠. 올영에서 이번에 산 거.
요거 롬앤 거. 얘는 컬러가 있어. 이렇게 살짝 더 진하죠? 요거를 안쪽에만 살짝 발라볼게요. 예쁘다. 전 너무 촉촉 글로우 립은 싫다. 진짜 립밤 같은데 예쁜 색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. 어머, 색깔 너무 예쁜데? 우와. 오늘 메이크업 마음에 드네요. 예뻐 예뻐. 어머, 나 그 말 안 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많이 받으세요. 근데 저보단 조금 받으셔야 돼요. 제가 더 많이 받을 거거든요. 그리고 마무리로는 요 블러셔 진한 부분을 눈 아래쪽 살짝 포인트. 오, 큰일 났다. 오늘 라이 병원 말고 갈 데가 없는데 메이크업이 마음에 들어버리네. 마무리로 요거 코 옆에 제가 컨실러 하는 거 까먹어서 여기 컨실러 살짝 하고 마무리할게요. 자, 오늘 이렇게 제가 본 4주 얘기해보면서 저의 2023년 첫 겟레디윗미 한번 해봤는데요. 오늘 메이크업 어떤가요? 전 좀 마음에 드는데.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 한번 해주시고 10시에 올라오는 디붕이 영상을 기다려주세요. 그럼 오늘도 디붕이었습니다. 안녕! 이까지나 보신 거면 제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은데 구독 한번 해주실래요? 부탁드릴게요.